이렇게 코를 펠트지로 이렇게 스티치하는 거를 배워볼게요. 먼저 적당한 색상의 원하는 펠트지를 코 모양으로 잘라서 뭐 뾰족하게 하시든 뭐 직사각형으로 하시든 둥그렇게 하시든 본인이 원하시는 코 모양을 자르신 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코 위치에다가 핀침으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코를 먼저 핀침으로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실을 준비하셔서 매듭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바늘을 찔르셔서 빼주신 다음에 매듭이 안으로 들어갈게 숨겨주신 다음에 얼굴 한번, 펠트지 한번 듬성듬성 스티치해줍니다. 일정하지 않은 게더 이뻐요. 이렇게 얼굴 한번, 펠트지 한번. 얼굴 한번, 펠트지 한번, 이렇게 들쑥날쑥 간격을 유지하셔서 스티치 해주시면 돼요. 돌아가시면서 쭉 스티치 해줍니다. 이렇게. 실을 한 겹으로 하셔도 되고, 두 겹으로 하셔도 되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펠트지를 잘라서 테두리를 뺑 돌아가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얼굴 한번, 펠트지 한번. 머리카락에 실이 엉키지 않도록 조심해줍니다.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 스티치하는 실 길이를 좀 길게 하셔도 이뻐요. 꼭 기운 것처럼 더덕더덕하게 하셔도 괜찮고 짧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본인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얼굴 한번 펠트지 한번 얼굴 한번 펠트지 한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스티치를 다 떠주시고 얼굴 한번 펠트지 한번 스티치 모양을 그냥 지그재그로 그냥 하시는 게 훨씬 더 컨츄리스러워요. 이제 마지막 바늘에 이제 도착하면 마지막 실이 나온 상태에서 얼굴 찌르시고 마지막 실이 나온 자리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셔서 매듭을 이렇게 지어주시고요. 이렇게 감아주시고 핀을 빼주세요. 거부적거리니까. 매듭을 지으신 다음에 바늘을 빼서, 아이고, 실이 엉켰습니다. 실이 안 엉키게 조심하시고, 이렇게 바늘을 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똑같은 자리로 들어가셔서 멀리, 멀리 바늘을 빼서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코가 고정이 되었어요. 펠트지로 코 붙이기였습니다. 그러셨으면 핀침으로 눈사리를 표시해서 핀침을 찔러주신 다음에 멀리 이렇게 보신 다음에 눈 위치가 정확히 맞으시면 핀을 뱅글뱅글 돌려서 피그마 펜으로 그려줍니다. 적당히 피그마 펜으로 검정 색깔로 펜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눈썹을 길게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예쁘게 그려주시면 돼요. 볼터치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펠트지로 코하기였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